그럼 손을 꼭 해서. 한번 해봐. 하지 마요, 하잖아. 오빠 혹시 저렇게 멋있는데 주머니 많더니 안 없을까? 개털이네. 개털이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랬어. 근데 오빠는 입은 열고 지갑은 닫냐? 어이, 진짜. 어이구. 감정이 꼬무나. 아유, 무슨 소리 이렇게 옹냐게 꼬부려 주실까. 이런 색깔이면 어때? 이런 색깔은 싫어! 아씨, 구박하지 마. 혹시 모르잖아. 근데 일어났을 때 내가 봤는데 난 따로 몰랐는데 여기 주머니 싹 보니까 지갑이 없어. 그냥 줄까? 붙잡아니까. 그래, 그냥 주자. 우리 이쁜 우리가 그냥 주자. 그냥 주자. 야, 영심아. 오리지널 각설이 간다야 공연한 시킨다고. 에? 어머,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천원짜리 속에 이 5만원짜리.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 주상자 하나보다 높은 게 폐하입니다. 최고로 높은 게. 이렇게 귀한 것도 주셨네. 뭐 시켰지? 아무것도 안 시켰어. 에? 아, 비밀급불이야, 비밀급불. 그래서. 아니, 왜냐면 오늘 해줘야지. 다음에 올 때 들렸다고 거지. 오빠 다음에 올 때는 그냥 들렸다고 거지? 응? 응? 5만원짜리? 어머, 진짜. 5만원짜리 준대잖아, 다음에. 언니, 볼펜하고 종이 좀 갈까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라도 적어. 시가 약하면 전화하래. 나 잘못은 대주고, 안 뜨고. 에? 전화번호? 사진은 사진하고 저기 전화번호하고 볼펜 언니가 적어놔. 왜냐면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깜빡하고 안 나오면 내가 전화를 해야지. 원래 은행 들렸다가 오시라고. 하긴 그래요. 저렇게 보시느냐고. 내가 그때 사업체 갖고 있는 사장님이요. 저런 양반은 거짓말하면 이제 나 짓고서 한 3일간 코레가 망하거든. 근데 저런 분들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혹시 거래처예요? 한 입을 넣어보신 분이 아니요. 그렇지. 내가 여자애도 싫었다고. 어우, 여기 저기니까 오후되니까 엄청 겁나 이뻐. 이 등대기가 무슨 사우나 이런 것 같아. 자, 한번 가자. 니네 덕분 갈게요. 가자! 네. 뭘 눌렀지? 여기서 줬어? 응. 어디지? 이 오래간만에 신청하니까 나도 모르겠네. 공연 작품이 있나? 어. 여기 있는 것 같아. 요즘 큐!
괜찮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